네, 여기는 의왕에 있는 철도 박물관입니다. 오늘 5월에 날씨 좋은 날, 이렇게 평일 날 스케줄이 돼서 저희 장모님과 아내와 이렇게 구경 왔어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같이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의왕의 철도 박물관, 중요한 점, 공짜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생들이 많이 구경 왔네요. 철도와 함께한 역사를 만날 수 있죠. 특히 뭐 아이들은 철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양한 철도들, 최신 철도, 옛날 증기기관차 직접 들어가서 구경도 할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철도가 생기면서부터 산업 발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일제시대에 전에 일본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놔줬던 게 철도죠. 왜? 수탈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물자를, 쌀을, 특히 이제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철도를 놔줬죠. 이거는 무슨 기차죠?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이 안에, 무슨 주방도 있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구경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아마 안에 내부를 볼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특히 전철 같은 경우는, 단종된 전철. 처음에 용산 그 왔다 갔을 때그 전철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는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전철이지, 전철. 코레일. 자, 아유, 우리 꼬마들 구경 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되게 넓다. 지금 전철보다 넓은데요? 어디로 있어? 옛날 경춘선이었나봐, 이게. 경춘선. 백양역. 쿠션이 있네. 대성리. 되게 넓어요. 지금보다. 여기도 올라갈 순 있는데, 잠궈놨나 모르겠네. 일단은 아마 올라가기는 돼 있는데, 디젤 난방차래요, 이게. 디젤 증기기관차. 잠궈놨네. 안에 볼수 있을까? 이게 앞에 구조만 볼수 있거든요. 거꾸로 내려와서. 여기. 요거는 통일호. 통일호 객차입니다. 통일호. 이 차는 견인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1965년 12월 30일에 시범 차량으로 제작이 됐대요. 경량으로. 6톤을 감축시켜서 120km까지 속도를 냈다. 경량으로. 이것도 잠궈놨네. 이 안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 통일호. 경량 통일호. 120km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죠. 이렇게 철로를 신나게 달렸던 철마들입니다. 철마라 그러잖아요. 철마. 옛날 사람들은 협기열차. 맞아요. 협기열차. 여기 인천에서 운행이 됐었어요. 협기열차. 수인선, 수원하고 인천 송도에 다녔던 협기열차. 저는 못 보지만 여러분 보시고요. 한번 높여 놓을게요. 안에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기열차.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저도 이거 탄 기억이 나요. 협기열차. 유엔 사령군 전용 객차래요. 1966년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용했던 객차랍니다. 또 잠궈놨겠죠? 구경할 수 있게 했네요. 아우, 럭셔리하게 해놨다. 안에 보이십니까? 어둡게 하면 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역사의 현장이겠네요, 여기서. 존슨 대통령. 야, 언제쯤 대통령이야? 존슨이면, 존슨 독트린? 했던 그 존슨? 60, 58년이니까. 아유, 그거 모르겠네, 이거.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네요. 되게 높다. 바퀴도 크고. 또 오래돼서 이렇게 페인트 다 벗겨지고. 자, 우리 꼬마들이 나오고 있네요. 꼬마들이 나왔어. 안에도 보여드려야지. 역시 기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왕역에 내려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 아, 11시 50분에 잠시 후에 해설사와 함께하는 그걸 볼 수 있네요. 자, 제가 일단 모시고 철도 박물관으로 같이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유, 꼬마들. 자, 입구에는 이렇게 미니 열차가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거 실제 운행을 할 수 있었대요. 5분의 1로, 5분의 1로 제작했는데 실제 운행이 되는 열차입니다. 그냥 모형이 아니라 이 안에 보면 여기 앉아서 사람이 얘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실제 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형. 신기하죠? 오. 이야. 네. 꼬마들. 해설사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철도 모형 디오라마. 여기 오면 이제 해설사가 해설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평일에는 11시 반, 11시 30분. 그래서 여기서 해설을 하면, 구경하면서, 이렇게 각종 기차에 대한 해설,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모형이네요. 이야, 잘 만들었다. 그 어린 아이들은 이런 그 철로 모형 좋아하잖아요. 이야, 기가 막혀요. 여기 또 각종 티켓 발매기. 옛날에, 아, 진짜 실제로 발매했었던 발매기. 아, 이것도 지금 없죠? 요즘 다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 승차권 발매기도 만날 수 있고요. 각종 차량 기지. 아, 특수차. 자, 아유, 우리 꼬마들 잘 뛰어놀다. 한창 놀 때지. 그런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거. 철도 차량의 역사. 고속철도의 역사. 역동사 사장. 철도의 영웅들도 계시네. 아, 옛날 서울역에 양식당 그릴. 그 그대로 옮겨놨네. 25년에 썼던 거래요. 이야, 두심전 넘은 거예요. 상평통보를 돈 따서 만들었단 거예요. 아이들과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수원역, 28년의 수원역 모습, 모형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철도에 눈을 뜬 역사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이야기, 여기 철도박물관에 오세요. 시끄러워서.